그러니까 연결 방법이다. 첫 번째 연결 방법입니다. 연결은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집의 연결은 두 가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병을 조건으로, 그죠? 또병성이, 또병성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생노사 우비고뇌라는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무병이 멸하면은, 그죠? 어병성이 멸하고, 어병성이 멸하면은 아르마리는,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생노사 우비고뇌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는 괴로움의 발생한 데 있으니까 발생 구조라는 말은 제가 잡아 넣었어요. 그죠? 뒤에 적인 건 뭡니까? 괴로움이 소멸한 데 있기 때문에 소멸 구조.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다. 네, 그래서 그죠? 그걸 보면은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이 뭐냐? 상자부 모든 주석선은 여기서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윤회를 넣어서 이해합니다. 초기 경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시지 않아. 와, 그냥 정말 진짜 한 150분이 정말 전 평화주의자지만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예, 특히 그죠? 뭐 니가 니가 같은 경우는 길게 있잖아. 장마 한 것이면 그걸 다 합시다. 우리 저 주제별로 나이라고 하는 사무다 니까에서도요. 윤회는 당연한 걸로 나타납니다. 됐죠? 예. 그리고 12연기는, 이건 뭡니까? 당연하게 12연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로 봐야 됩니다. 왜? 12연기 안에 11번째 각지가 뭡니까? 생이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죠? 여기 생이 뭡니까? 한자를 한 사람이죠? 생은 생사의 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멸의 생도 있다. 일어나는 것도 생이다. 또 그렇게 해가 또 요걸 해요. 그럼 뭡니까? 그런 줄로 뻥이랍니다. 그죠? 자, 여기서 생은 뭡니까? 원으로 보면 자띠입니다. 자띠는 버스이랍니까? 그럼 그죠? 빨리 영어 사전에 이렇게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럼 이때 생은 생멸이 아니죠? 한 생에 태어나는 거죠? 그죠? 태어남이죠?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예? 이 말은 제가 웃긴 사람이죠, 그죠? 환생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죠. 그 12연기에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생 이전은 전생입니까? 금생입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 환생이 최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 조건은 뭡니까? 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12연기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딴 데 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금생과 내생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금생은 이런 조건으로 내생에 태어난다. 윤회잖아요, 윤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주석세에서 상자부수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서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래 해놨죠?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전부 밑에 중요한 건 주로도 밝혀놨지만은 전부 뭡니까? 옛날 대가 스님들의, 그죠? 그, 개놈서, 개설서에 그죠? 주석세에 나타나는 걸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이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자, 자, 이것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지탱하여 단생에서 단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들을 밝힌 것이다. 주석세에서는 연기를 조건의 결합함을 반영하여 결과가 균등하게 일어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도 단독으로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결과들의 집합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의 집합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이것은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의 집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와 연관 짓기 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인이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그죠? 복잡다단하겠죠? 그 복잡다단한 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도 한 가지일까요? 수없이 많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 연, 행하죠? 무명의 조건 지니신 게 어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무명, 연, 행. 그렇게, 그 무명을 조건으로 업형성이 이렇게 하고, 그죠? 결국 우리가 업을 짓는 원인이 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없이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뭡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업을 짓는다, 업 형성이 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179쪽짜리 방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의 집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명과 행을 보면, 그죠? 무명은 행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고, 그죠? 자,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 저 무명을 원인으로 한 것 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186쪽, 좀 몇 개 넘어갔어요. 186쪽, 제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86쪽, 차이시적이죠? 둘째 줄입니다. 그런데 온도, 흙, 씨앗, 수분이라는 불리는 여러 원인들로부터 형상, 색깔, 냄새, 맛 등을 가진 새순이라 불리는 우리 그 세상 있잖아요. 여러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 원인으로부터 여러 결과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께서는 연계의 가르침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업형성들이 즉 무명년 행이라고 는 방법으로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만을 설하셨는가? 청정도론에서 이런 문제식의 밝히고 있겠지, 그죠? 기본이지 않죠? 이렇게 청정도론에서 스스로 그 출제를 밝혀놨지, 그죠? 청정도론 17장에서, 그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정도론은 세종께서는 설법하시는데 능숙함을 얻으시고 또 교화받을 사람의 경지에 따라 어떤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때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만을 설하셨다. 이렇게 청정도론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70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의 집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와 연관짓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기본 정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180쪽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중국에서 뭡니까? 한자로 보면 그죠? 1, 2, 3, 4 쭉 해놨죠? 그죠? 180쪽입니다. 무명년행, 행년식, 식연명색, 명색연유입, 유기변촉, 초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예, 유연생, 생년, 노사, 우비, 고뇌. 이렇게 해서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혹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구조도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됐죠? 아비담마의 관심이 아닙니다. 아비담마는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두 법의 상호 관계를 발견되어 있죠? 경의 관심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있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장의 관심과 논장의 관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를 하자는 거죠? 됐죠? 아비담마라는 이유는 뭡니까? 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뭡니까? 우리 앞에 그죠? 뭡니까? 28가지 범주의 길라 잡으셔도 있잖아요. 아비담마에서 경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아비담마의 관심은 다릅니다. 됐죠, 그죠? 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두 법의 A라는 법과 B라는 법의 상호 관계, 조건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 소멸에 관계된 것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